안녕하세요.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 와인 애호가가 돼서 다양한 와인을 즐기기 시작하면 정말 그 와인이 주는 기쁨이 더할 수 없지만 또한 가지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실 때꼭 비싼 와인을 따고 나면 다음날 후회하더라고요. 아, 내가 저걸 왜 땄을까?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와인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2, 3만 원대 와인 중에서 가장 만족을 주는 가성비 와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은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뉴질랜드 쇼물이 주는 아로마가 우리 감각에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열대 과일향이 굉장히 화사하게 피어나잖아요. 뭐 파인애플이나 패션프루츠, 망고 향들이 나면서 과일향과 더불어 그 향긋한 풀향기가 정말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것도 맛있다.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준비한 와인이 바로 뉴질랜드 말보르의 소비뇽 블랑인데요. 국내에서 첫 수입된 아주 신상 와인입니다. 레이블도 굉장히 예쁘죠? 티아왕가의 와일드 송 소비뇽 블랑 말보르 2019 빈티지이고, 요 아래 보면 와일드 플라워 비냐드라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단독 밭에서 나온 싱글 비냐드 소비뇽 블랑입니다. 아, 저는 일단 레이블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뉴질랜드는 사실 소비뇽 블랑이 거의 대부분의 생산량을 차지해요. 원래 뉴질랜드가 그렇게 뛰어난 와인 산지가 아니었는데 1980년도에 소비뇽 블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정말 와인 생산국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특히 말보르는 뉴질랜드의 한 79%의 생산량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와인 생산하는 산지입니다. 말보르는 그 북섬과 남섬 중에서 남섬 최북단에 있어요. 근데 이 티아왕가라는 생산자는 원래는 혹스베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혹스베이는 북섬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해안가에 있어서 와인 생산하기 굉장히 좋은 동네인데 뭐 월드클래스 시라, 샤르도네를 생산하는 집안이죠. 근데 이 와인은 말보르의 와이라우 밸리에 있는 싱글 비냐드 소비뇽 블랑입니다. 소비뇽 블랑의 색깔의 특징은 샤르도네만큼 아주 황금빛은 아니에요. 굉장히 옅은 컬러. 근데 이 집은 오가닉 와인을 생산하는데요. 그 비냐드 이름이 와일드 플라워인 것처럼 비냐드에 굉장히 다양한 야생 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가닉으로 재배하면 그 제초제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게 포도나무에 굉장히 생명력을 줘요. 제초제를 사용해버리면 포도밭의 모든 미생물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특히 땅 속에는 어떤 미생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에 흙들이 눌려서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어요. 좋은 와인을 생산하려면 포도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땅 속의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와인에 미네랄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면 나무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테이스팅을 해볼까요? 아, 역시 예상했던 아주 향기로운 열대 과일들이 감지가 되는데요. 가장 지배적인 건 패션 프루츠, 그리고 자몽 라임 계열의 시트러스 향이 좋고요. 그리고 구스베리나 구아바 같은 다양한 열대 과일 향들이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 루꼴라 샐러드 같은 아주 향긋한 풀향? 아, 일단 향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프로도를 데리고 나왔는데 따라주지도 않았네? 하이, 프로도. 제가 오늘 프로도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프로도가 꼭 마셔봐야 될 와인일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은 작업주로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대 과일 향들이 피어나는 와인을 싫어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니? 자, 그럼 우리 치얼스. 게다가 가성비. 아주 침샘물 자극하는 그 산도가 굉장히 싱그럽고요. 입안에서는 그 패션 프루츠의 과일향이 매우 강렬하게 나타나는데요. 아, 이 향긋함. 매우 향긋한 산도와 아삭거리는 질감, 그리고 끝에는 루꼴라 샐러드처럼 그 아삭거리면서 쌉싸름한 끝맛이 아주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아삭거리는 그린 샐러드나 아니면 브리, 고트, 아니면 고르곤졸라처럼 되게 풍미가 강한 크리미한 치즈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처음 수입된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의 싱글 비냐드 소비뇽 블랑. 2만 원대의 가격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의 초이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와일드송 소비뇽 블랑 와인고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치얼스!